네, 제 옆에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좀 쉬셨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이 의미에 대해서. 네. 군사협력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제 한미일이 안보, 군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서로 도울 건 도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협력이 배타적 협력이냐, 열린 협력이냐가 문제인데 네. 이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중국, 러시아의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제하고 네. 아세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한미일 지금 거의 뭐 경제 안보 군사 공조라고 하는데 이것의 성패는 아세안에 달려 있다. 아세안에. 예. 왜냐하면 중국 편들지 말고 한미일이 뭉쳤으니 이리로 오시라는.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니들은 저리 가. 이 얘기인데 아세안이 끌려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세안은 양쪽이 싸우는 걸 지켜보겠죠. 다른 아세안 국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가장 우선은 필리핀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을 짓고 베트남까지도 보이던 메콩강 뭐 협력, 개발 협력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이 여기에 끌려오느냐 이제 이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세안, 나토같이 만들려고 하는 구상인 거군요. 그렇죠. 이제 중국의 AIIB,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실크로드 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균열을 해가지고 아세안을 끌어들이라는 건데 일단 한미일이 뭉쳤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은 그게 어디를 향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하고는 이제 냉전 시대로 가고 그 어떤 그 공백을 아세안으로 메워보자 이 얘기거든요. 네. 예, 요즘 인도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인도는 하도 개인 플레이 하니까. 인도는 거의 협력을 안 하죠, 지금. 예, 이렇게 보면 큰 동아시아 지정학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판이 짜여지는 모양을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뭐 고차원적인 외교를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는 냉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냉전 시대에 그 여러 가지 그 추억, 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또 저기 뭡니까 국민 교육 헌장 외우고 또 뭐 저 태극기 경례하면서 뭐 각종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은 뭐 또 저 뭐 또 여러 감시 받고 처벌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거에 냉전입니다. 그다음에 방위 성급 내 가지고 저기 무기 사주고. 그러면서 잠궈버리는,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이제 접근이 금지된 동토의 땅이고, 거대한 철의 장막이 세워져서,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한민족의 생활권이 대륙으로부터 차단되는, 이걸 냉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냉전을 지금부터 감당할 우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집권 세력이 냉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냉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다 뭐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대중이 네,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네.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는 우리의 존재와 생활의 방식을 규정하는 살며 싸우며 경쟁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전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한테 물어봅시다 한번 네, 이거를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유, 결국 역사와 사회는 국민이 결정하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네, 윤석열 정권도 뽑았어요. 예.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 예, 예. 그래서 뽑은 이제 사람들이 한스 모젬이라고 그 독일 역사학자가 네. 최근에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 전체주의를 연구하는데 히틀러와 그 옆에 있는 괴벨스, 괴링 이런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독일에 무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한테 책임을 다 물음으로써 네. 그때 당시에 그 나치를 갖다가 기생하던 엘리트, 언론, 성직자
거기에다가 거기에 열광하는 어떤 그 저 동원된 대중들의 책임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히틀러를 욕하는 건 좋지만 네. 그것이 이런 역사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려면 더 위험한 시각이다.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냉전으로 회귀한 냉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예. 이것은 그 냉전의 어떤 추억 또 냉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뭐 존 비어샤이머가 예언한 경구지만은 냉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네.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네.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보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지금 해병대에 박정훈 대령.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파만파하고 네. 있고 정권 차원에서 정리를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정권 네. 차원에서 정리를 절대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대통령 안보실은 관여한 바 없다. 이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나도 저기 저 이렇게 전면에 안 나서고 뭐 있더라고. 혐의 내용, 혐의 대상, 제목 네. 이렇게 그 이첩 서류에 대해서 개입한 적 없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자기가 사인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차관은 우린 법적 검토만 얘기한 거다 하고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첩하지 말라 그러고 이첩 서류를 바꾸라고 얘기한 실체는 없어지는 건데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 이러면 정권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거든요. 폭탄 돌리기가 안보실은 국방부예요. 국방부는 법무관리. 법무관리관실은 그냥 법적 검토. 이래서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되고 박정은 쟤만 나쁜 애야. 항명을 했잖아. 그러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판이 되는 거거든요. 스텝이 꼬인 건데. 네. 이렇게 대통령실과 안보실과 그 저 아무리 안보실이 개입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장관을 24시간도 안 되는데 확 돌려 세울 만한 힘이 누굴까? 전 대통령밖에 없다. 아니 김병주 국회의원도 네. 저희 출연해서 네. 대통령 지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블랙홀을 눈으로 못 봐도 네. 블랙홀의 존재를 안다고 그 주변의 행성의 운동을 보면 아는 거거든. 저기 어마어마한 중력의 중심이 있구나. 이 건이 그렇습니다. 눈에 블랙홀은 안 보이고 저기 실체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사실이죠. 엄청난 힘이 작용이 되는. 아니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사단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사단장이었다는 거지. 내가 이제 그걸 해명하는 그게 건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작년 폭우 때 대통령이 그 집안에 갇혀 못 나온 사건 기억하시죠? 아크로비스타가 네.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앞에 물이 차가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신림동 반지하방 간 거 기억하시죠? 쪼그리고 앉아서 본 거. 예, 그때 위기관리센터 개판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마비였어요. 네. 그때가 집권하고 가장 스타일 국일 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살려준 게 있어요. 뭡니까? 그때 그 신림동 반지하방이 있고 난 직후에 포항의 수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네. 거기에 해병대가 상륙장갑 돌격차를 동원해가지고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그 저기 수해 때 해병대 활약상이 어마어마한 보도량이 나가요. 네, 기억합니다. 집중적으로 띄운 거거든요. 예. 위기관리센터에서 그걸 화면으로 봤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때 해병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해병대 1사단이 대통령 살렸다. 그 직후에 대통령이 포항에 내려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1사단장 지금 그 사단장이 어 수고했어 임사단장. 정말 해병대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거기서 면을 세운 거거든. 그러면 1년 후인데 또비가 와.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북 예천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아니고 수해 지역이 이렇게 폭이 좁게 형성되고 산사태였다고. 그런데 뭘 투입하냐면 상륙 돌격 장갑차를 투입해. 사진으로 최수근 상병이 7월 19일 날 사망했는데 18일자 조간 언론 보세요.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동아, 중앙 전부 이 기사야.
그런데 상륙동물 격 장갑차를 거기 투입해서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게인 2020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사단장이 이걸 갖다가 저기 원래 수중 그 임무도 없었다고 그냥 수해복구 하러 간다 그랬다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가 왜 나오고 장갑차가 왜 등장하지? 왜? 18일자 언론 보도에 그 답이 나와요. 작년만큼 보도가 나갔어. 그건 다 제가 작업을 한 거라고 봐야겠지. 애들이. 네. 그런데 해병대가 사진을 쫙 뿌려요. 그게 카톡으로 정문 참모가 신문 스크랩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사단장한테 보고를 해. 카톡에다가 잘했어. 뭐 계속 수고해 하고. 이건 이제 그리고 그 전날은 또 사단장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가고 이런 게 갑작스럽게 상륙돌격 장갑 그거 써먹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거기 가서는. 그럼 보세요. 왜 했겠어? 이래가지고 기사 연락이 많이 나가니까 1사단의 위신이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해병대 사령관 인사가 있어요. 지금 1사단장하고 2사단장의 경합이 붙었어요. 그래요. 근데 1사단에서 연일 말로포를 작년에 치고도 올해도 치고 이거 타율 4할 돌파하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또 이제 투입이 됐는데 무리한 그 지시가 이 17일, 18일 계속 내려간 거죠. 장비도 수방 장비도 없이 야 사진 찍으려고 말이야. 뭐지 뭐죠? 그래서 대형도 그렇게 하고 말이지 바둑판 대형인가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7월 20일 그 주에 그 유튜브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이 사건의 진상이 전혀 모를 텐데 그때 뭐라 그랬냐 제가 이건 육해공군 경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혼 정보장교들 엄청 동원했을 것이다. 사진 찍으려고 별짓 다 했을 거다 아마. 그걸로 위신 높이려고 이게 그거지 수색 구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 전부 쇼다. 그러다가 최상병이 그 와중에서 사망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뭔가 작전 상황이 안 맞아. 그리고 1사단장이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저기 감나와라면 너무 이게 깨알 지시가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이게 모양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 얘기도 뭐냐 하면은 당시 1사단장은 작전지휘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육군도 오고 해병대도 오고 이게 복구 인력이 많으니 지휘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향토사단 육군 54단장의 지휘권을 맡고 있었는데 해병대는 그냥 거기에 배속시킨 건데 해병대 1사단장이 와가지고 지가 지휘관 행사를 해버렸다. 그 직권남용죄도 지금 얹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 1사단장이 작년에 대통령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올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공명한 거라고. 대통령이 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왜 짜니 해병대밖에 없는데 왜 이거? 거기에다 보십시오. 그때 잼버리 대회 앞두고 뭐 있고 또 수해 피해는 막 확산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느라고 수해 현장에 제때 못 왔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저간의 사정 대통령의 어려움을 해병대가 구해줘 가지고 이게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대통령 지키기 해병대가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이제 사단장의 공명심에 불타는 그 어떤 그 조급함에서 무리한 지시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대형 참사가 날 뻔했어요. 세 명이 쓸려갔는데 두 명은 헤엄쳐 나오고 한 명이 헤엄쳐 나오고 가까스로 구명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막 저쪽에서 막 급류에 세 명이 떠내려가는데 병사들 간부들이 쫓아가면서 야, 생존 수영 뭐 이래가지고 배영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단장은 계속 깨알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최수근 상병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그 빈소에 간 거 아니야 사단장이? 그러고 나서 수사단의 진술에 뭐라 그랬느냐? 나는 물에 들어갔다는 거는 빈소에 가서 처음 알았다. 아이 나쁜 놈이랬지. 지가 다 지시해놓고. 아니 물에 들어간 사진을 보고 지가 카톡에다가
저기 뭐냐고 반응을 남겨놓고 몰랐다?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 옛날에 그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저 육군 17사단에서 임진강에 병사들 투입해가지고 저 부유물 거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 그 병사 한 명이 익사를 한다고. 예. 그때 저기 뭐냐 17사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동료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본인이 희생했다. 그러니까 무리한 투입은 감추고, 감추고. 동료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했다고. 그런데 이게 부대원들 양심 선언 그 제보로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니까 네. 이번에 거꾸로 조사가 내려왔어요. 이거 누가 조작했어? 사단장 그런데 연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 사단장.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 김영현이요. 그 자가 17사단 할 때 벌어진 일이요, 이게. 똑같아. 내가 보니까 사건이 똑같아.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이거라고, 이거. 그게 거기 박정훈 대령이 나타난 거구나. 나타나. 박정훈 대령이 나타난. 이놈들 봐라. 진짜 니 과실치사 아니야. 니는 군인이 아니야. 박정훈 대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 그랬어? 뭐 무슨 항명수계? 항명수계. 처음에 항명수계라고 했지. 이분이 견책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여론이 견책은 해병대가 기가 막히거든 중간에 끼어보니까.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 중에 제일 가벼운 걸 때렸어. 그렇지. 그건 별로 무섭지 않아. 근심보다도 낮은 거야. 아. 엄마 조심해 임마. 말 한마디 들었지? 됐어. 징계 끝. 저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해병대도 국방부 말 안 듣는 거야.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조사본부도 군사경찰이잖아. 보니 박정훈 얘기가 맞거든. 맞거든. 그러니까 그 조사 맞고 거기다 죄명을 1사단장에 하나 더 때려. 직권남용 아까 얘기한 지가 지휘관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국방부가 지금 사면초가요. 해병대 말 안 듣지. 저 군사경찰 말 안 듣지. 다 무언의 저항을 시작하는 거야. 경북경찰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북경찰청 얼빠져가지고 지금 저기 그 자료를 왜 줬어? 왜 줘? 그랬는데 바보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이 더 기가 막힌데 앞으로 정식 이첩될 때까지는 수사 계획 없다. 야 이게 국민이 사망한 의혹이 있는 사건 이 긴급한 사건을 국가수사기관이 수사 계획 없다고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 이게 나라예요? 진짜. 그 할아버지 반응이 천인공노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것들이 진짜 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도 대통령 신기경이에요 지금 아직...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이제 정상회의 끝나고 돌아왔으니 예. 이 문제 보고받고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새로운 또 초특급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근데 꼬일 거 아닙니까 계속 꼬일 거고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제 이번에 해보세요. 군사경찰이 대들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 또 국방부 조사본부 다 대들은 거거든요 이제 다쳐? 저기 한 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지금 국방부 그 기획관리관 기획조정실에서 비밀 계획을 하나 만들었어요 뭡니까 군사경찰 300명 감축 그다음에 군사경찰 통폐합 구조조정 계획. 이거 이제 할 거야 이거 이제. 이제 사그리 죽여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군사경찰을 완전히 우리 왜 저 지난번에 저기 저 경찰 그렇게 다뤘잖아요. 그 저 행안부가 왜? 그러면 그 군인들은 뭘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범죄? 아니 이제 민간 경찰로 많이 사건 이관했으니까 니들 이 인력 필요 없지. 지금 한 6천 명 돼요. 군사경찰이. 그런데 일단은 300명 먼저 줄여.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그거 해체해. 해체하고 어디로 가? 해군하고 통합해. 이 계획이 있어요.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한 명에 대한 보복을 군사경찰 전체. 이야. 이거. 그 다음 순서에 이게. 그럼 군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니. 당하는 거야 그냥 앉아서? 우리 경찰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초기에 예, 그래서 예. 그 유먼 그 왜 그 있잖아요. 경정인가? 그 왜 그 지금 유상민 총경. 그 저 옷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그 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전원 인사부리. 네. 맞아 그랬죠. 전원 인사부리. 맞아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경찰에서 치유가 안 되는데 군사경찰에서 똑같은 일이라.
똑같은 일이. 이제 이게 다음 스테이지라 이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군은 다를 것 같은데 나는. 경찰하고 군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군사 경찰이 힘이 없어요. 군사 경찰이. 네. 그런데 물론 지금 박정훈 대령 건을 갖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저항의 끝에 알게 모르게 지금 검찰 권력의 군이 저항하고 있다고 봐요. 간접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유상경, 유총경 같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더 큰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정권에는. 그게 바로 군사 경찰 폭파. 군사 경찰 폭파 시켜버려.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구나. 무식하죠. 그 다음에 대신, 야, 방첩사, 니들은 입어. 계엄문건 그런 거 해도 돼. 니들은 사면복권 해. 군사검찰, 니들은. 민간검찰 받지, 보고 배워. 이렇게. 군사경찰, 요 놈들이 문제야. 폭파. 이거지. 이거지. 내 얘기가 틀릴 것 같아? 알았어요. 가을쯤 돼서 보세요. 이제 네. 어떻게 보복이 들어오는가. 조사본부 저 놈들 물매겼지. 해병대 수사단 니들도 물명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항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항명이면은요 전시면은 무기고와 사형이 가능하고 네. 평시에도 징역 7년 이상이고 불구속 수사가 없어요 그 항명은.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항명으로 해놓고 구속을 못 시키고 못 시켰지. 이제는 군사 경찰 폭파 작전으로 나간다. 요 얘기가 있는 거죠. 요 얘기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동관. 네. 네. 이동관 얘기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참 저 청문회 보고 우리 애들이 걱정스러워 진짜. 학부모 갑질의 표본. 부동산 저기 똘똘한 한 채로 재산 3배 늘리는데 전형적인 아주 그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졸부의 색깔에 딱 맞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언론에 대해 가지고 고소 고발. 이런 것들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전개되는 저 행태가 이 정권 칼라에 딱 맞다. 제가 이 정권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봐요. 예. 부동산, 주술, 고소고발. 이 세 가지를 달고 사는 놈들이다. 딱 꼭 칼라에 맞는다. 이제 방송되면은 MB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아주 그 저 집단 학살, 잔혹사인데 그건 뭐 방송장악 피곤하게 할 거 없어. 그냥 팔아치워. 이제 새로운 그 신종 기법이 나왔거든. KBS도 팔고, MBC도 팔고, EBS도 팔고, YTN 팔고. 야, 삼성 현대 일 다 가지고. 그래서 재벌 조중동이 뭐고? 이게 더 간단하고 심플해. 클린해. 괜히 뭐 해고하고 그때 뭐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하려니까 아우 그거 피곤하고. 그때 문건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그냥 깨끗하게 팔아. 그걸 언필칭 경쟁 체제 언론이라 그래. 이제 공영방송 안은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참 이제 언론의 생태계가 뿌리째 뽑히는 것이죠.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저기 가치는 높지만 돈이 안 되는 프로부터 싸가지질 거예요. 뭐 동네 한 바퀴, 동행, 뭐 이런 프로들. 참 그 시골의 노인네들한테 유일한 위로이자 낙이 되는 프로 이런 거 다 없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그랬어요. 이런 프로그램 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예. 그 여성 드라마도 8시 타임에 하지 말고 야 국제 홍보 방송 내밀어. 그러니까 그때 10시고 막 그래. 내 기억이 나죠. 근데 성공할까요? 이동관의 방송장이 성공할까요? 저희 그게 제일 궁금해. 저는 어떤 그 언론의 상업화 내지는 이윤추 구회장으로 가는 거는 이동관이 불을 질러 그렇지. 우리가 지키던 뚝이 무너지면 막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탐욕스러운 자본이 이게 웬 먹잇감이냐 싶어가지고 달라붙겠죠. 완전히 날라붙어가지고 완전 다 상업화 시켜버릴 거거든요. 이제 시청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 네. 편파 왜곡 방송도 무지하게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에 은연히 중독되다 보면 우리도 끌려가요. 우리가 퍼블릭 그 어페어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면은 이게 용납이 된다고 이게 지금도 많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죠 디스토피아 감시 자본주의에 또 새로운 신흥 기술과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자유를 노린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거 유튜브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물론 여기도 유튜브 방송이고 대한 언론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지 조회수 1억 넘고 뭐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수치심 기계라 그랬어. 내 캐시 오닐이라는 수학자가. 인간의 수치심에 기생하는 거대 자본이 들어와요. 조회수 높아지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유를 박탈해요. 우리가 구글로 세상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우리를 검색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연 자원이에요. 이제 해체시킬 겁니다. 우리의 통합된 인격을 해체시켜. 그래서 MBTI라고 있어. 뭐 이제 성격 유형을 저 12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개인을 다 쪼각내. 쪼각내가지고 그 취향에 맞는 저기 콘텐츠를 다 공급해줘. 이렇게 해서 통합된 자아라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점차 멍해진 이게 자존감이 해체되면서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시 자본주의라고. 그 시장에 먹잇감으로 다 던져주는 거예요. 방송을, 공영방송을.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처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시간도 다 됐네. 아, 시간 다 됐네. 예. 예. 우리 송영영 신부님 또 예.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신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 오늘님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진짜 소중한 말씀, 예.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